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신화에 이은 두 번째 신화는 일본 신화입니다. 일본 역시 신화를 본인들의 무기로 사용하는데, 이럴수록 일본 신화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대륙국가인 중국과는 또 다른 느낌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신화도 세상이 만들어진 신화, 창세신화부터 시작합니다. 타카마가하라라는 신화적 신비의 고원이 있는데, 이곳은 신들이 사는 신계입니다. 이 신의 세상을 신이 사는 세계라는 뜻에서 신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들의 세계 신토가 한국의 경북 고령이라고 주장하시는 일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타카마가하라에는 태초에 창세를 담당하는 5명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신 아메노 미나카누시 카미를 정점으로 하늘과 태양과 남성의 신 타카미 무스비 카미, 땅과 달과 여성의 신 카미 무스비 카미라는 조화 3신이 있고, 그 외에 아메노토코 타치 카미, 우마시 아시카비 히코지 두 명까지가 창세 5신이죠. 세상 만물의 근원과 영장의 진리를 형상화한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명의 신들로부터 또 새로운 신들이 탄생하는데, 어떤 신들은 신토, 즉 신계에 있지 않고 인간계로 내려가 지상의 왕이 되기로 합니다. 7명의 신들이 지상계로 내려오는데, 이 7신들을 신세 7대 혹은 천신 7대 혹은 일본어로 카미노요 나나오라고 합니다. 이 7신들이 인간들의 세계를 만들고 더불어 인간도 만드는데, 이 7신들 중 5신들은 남녀로 분리가 되면서 인간들에게도 남녀 쌍을 구분지었다고 합니다. 이중 주목해야 할 신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입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남매이며 부부입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지금의 일본을 만드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불의 신 카구치치를 낳다가 그만 어미 이자나미가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이자나미의 죽음에 비통에 찬 이자나기는 신검 아메노 하바키리로 카구치치를 8등분 해버려 죽입니다. 이자나기는 저승으로 가서 이자나미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이자나미의 끔찍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는 도망갑니다. 자기를 구하러 와준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감을 느낀 이자나미는 이자나기와 영영 이별하고, 그때부터 이자나미는 일본에서 지옥의 여왕으로 받아들여지죠. 저승에서 나온 이자나기는 온몸에서 새로운 신들을 마구 만들어내는데, 그중 막내 3남매가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달의 신 치쿠요미, 폭풍의 신 스사노오입니다. 이 3남매가 이자나미와 이자나기가 헤어지기 전에 이미 태어나 있었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자나기로부터 나온 아마테라스, 치쿠요미, 스사노오는 이자나기가 낳은 신들 중 가장 귀한 3신이라는 뜻으로 삼귀자, 일본어로는 산키시라고 합니다. 먼저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의 여신으로, 지상계로 가지 않고 태초의 신들의 세계 신토 타카마가하라에 머무르며 그곳을 지배하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테라스는 원래는 남신이었는데 어느 시대부턴가 여신으로 받아들여졌답니다. 현 일본 황가가 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표방한답니다. 두 번째 치쿠요미는 이자나기의 오른쪽 눈에서 태어난 밤과 달의 신으로, 아마테라스처럼 여신이라는 신화도 있고 남신이라는 신화도 있는데, 여신으로 해석하는 신화가 좀더 많답니다. 치쿠요미는 달과 밤, 더 나아가 죽음, 시간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스사노오는 이자나기의 코에서 태어난 폭풍과 바다의 신입니다. 스사노오는 다소 폭력적이고 힘쓰는 신으로 나옵니다. 애당초 본인이 담당하는 폭풍과 바다는 재해를 상징하잖아요. 이런 괄괄한 성격과는 다르게 또 엄마를 그렇게도 그리워했답니다. 엄마 이자나미를 보고 싶어서 누나 아마테라스한테 가기 위해 신토 타카마가하라로 갔는데,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가 타카마가하라를 독차지하기 위해 온 줄을 알고 무장을 한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여기서는 뭐 오해가 풀렸지만 나중에 결국 스사노오가 타카마가하라에서 난동을 피웠고, 이때 잠시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몸을 숨겼다가 여러 신들의 도움으로 동굴에서 나오는데, 이 동굴에서 나올 때 아마테라스가 뿜어냈던 빛을 무용화한 게 우길승천기입니다. 동굴에서 나온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를 벌하고 지상계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인간계로 쫓겨나 스사노오가 처음으로 정착한 땅이 한국의 신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스사노오는 신라를 나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의 이즈모오시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오로치라는 머리와 꼬리가 8개가 달린 이무기 요괴를 신검 아메노 하바키리로 쓱싹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공주였던 쿠시나다 히메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원래 쿠시나다 히메는 오로치에게 바쳐질 재물이었는데 스사노오가 구해준 거죠. 이를 두고 스사노오라는 선진 집단이 이즈모에 들어와 인신 공양을 하던 미개한 문화를 중단시킨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요괴네 집 뱀들은 하천의 범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스사노오가 오로치 요괴를 퇴치한 건 하천의 범람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해석됩니다. 마치 중국 신화에서 우임금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인간계로 내려왔을 때 스사노오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신라라는 거죠. 이때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스사노오 신화를 내세우며 본디 조선과 일본은 같은 민족임을 프로파간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들이 일본 정착 후 그들의 토착신을 모시던 것이 일본 신화로 편입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원래 일본 고대 원시 문명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들어온 선진 외국인들의 선진 문모를 수용하면서 발전하잖아요. 여하튼 이렇게 스사노오의 외지 집단과 이즈무의 토착 세력이 만난 문명을 일구었고 이후 스사노오의 6대손 오오쿠니 누시는 지상계 인간들의 나라 아시아라 나카스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남매 갈등은 끝이 아닌데요.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와 그 후손들이 만든 인간들의 나라 아시아라 나카스를 탐냈고 아마테라스는 자손 니니기를 아시아라 나카스로 보내 평정하게 했습니다. 이때 아마테라스가 니니기에게 삼종신기라는 거울, 고곡, 검 세 가지 보물과 벽시를 주었다고 합니다. 거울, 고곡, 검은 제사장의 종교권을, 벽시는 농업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오오쿠니 누시는 항복하고 니니기에게 쿠니를 넘겨주었는데 이렇게 니니가 새롭게 건국한 쿠니가 휴가국, 즉 휴가쿠니입니다. 니니기는 꽃의 여신 코노하나노 사쿠야 히메와 결혼했고 그 아들 중 하나인 호우리가 자기 형의 낚싯바늘을 잃어버리고는 낚싯바늘을 찾으러 바다로 갔을 때 해신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호우리의 손자가 바로 일본의 일대 천황이라고 하는 진무천황이라고 하며 이것이 일본 역사의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천황가의 조상이 니니기와 호우리 그리고 니니기의 조상인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일본의 신화를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사노오가 정착해 일구었다는 이즈무 지역과 아마테라스의 자손 니니기가 스사노오의 자손으로부터 지상계의 통치권을 얻어 일구었다는 휴가 지역은 실제 일본 고대 시절 상당한 지역 세력을 위시하던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이즈무와 휴가에 남아있는 거대한 전방 후원본 고분들이 증명해주죠. 그런데 뚱딴지 같은 건 스사노오가 일군 지역은 이즈모이고 스사노오가 후손을 항복시키고 니니기가 일군 지역은 또 휴가라는 겁니다. 스사노오 후손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으면 똑같이 이즈모에 있어야지 왜 뜬금없이 휴가가 등장하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지역은 아예 다른 섬이고 거리도 꽤 됩니다. 그리고 신화의 마지막인 진무천황의 탄생은 또 여태까지 거론된 바가 없는 야마토 정권의 시작 신화입니다. 진무천황이 니니기와 호오리의 자손이라면 휴가에 있어야지 왜 갑자기 또 야마토 지역의 신화로 끝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화란 후대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로 조작되는 법입니다. 지금의 일본 역사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최초의 국가는 야마토 정권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중국의 상나라 주나라와는 달리 유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상나라 그리고 그 다음 주나라 이렇게 왕조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중국 영역 전체까지 퍼지게 되죠. 일본의 시작 야마토 정권은 일본을 전부 다스리는 유일 국가가 아니라 그냥 야마토 쪽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정권 중 하나였으며 이즈모 휴가 등 다른 일본 지역에서는 여러 다른 정권들도 많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중 야마토 정권이 제일 강했을 뿐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신화가 황하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신화들이 다 달라요. 그중 야마토 쪽 신화를 기기신화라고 합니다. 야마토 정권 입장에서는 비록 제일 강한 지방 정권이지만 다른 지방 정권들과도 우열과 통합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역별 신화들을 하나로 다 섞어버리고 결국은 야마토의 기기 신화로 귀결되는 신화들이 만들어져야 했던 겁니다. 특히 일본이 점점 중앙 집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 지방별 지나치게 강한 지역주의를 흡수할 필요가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신화들을 단일의 이야기로 묶어버리면은 정체성 통합이 되잖아요. 일본 신화들은 뭐 역사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신화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책의 편찬 시점이 8세기이고 편찬 목적 또한 일본이 한창 중앙 집권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신화들은 여러 지역별 신화들을 무리하게 억지로 섞은 감이 있어서 인과관계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신화들 중 스사노오 신화와 니니기 신화는 한국의 환웅 신화와 비슷합니다. 이는 북방 민족의 신화 구조가 한국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며 호오리가 어로 도구 수리를 위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해신을 만나고 바다의 딸과 혼인하는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내지 도서 지역들의 신화 구조와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화들은 북방의 신화들과 남방의 신화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스사노오와 신라의 관계 등 여전히 풀려야 하는 일본의 신화 미스테리들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의 역사를 왜곡할 때 신화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경각심도 우리는 가져야 하고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